아, 여기 운동하는데 좀 부르라고. 원래 여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왔나 그랬더니 찾느라고, 사람 찾느라고. 아직 이발관 문 닫을 시간이 아닌데 남기성 씨가 웬일일까요? 우리 돈 가지고 이제 부스 안 나왔네. 아내를 찾아 여자들 춤추는 데를 기웃거리다니 의외죠. 아예 옷까지 벗어 붙이시네요. 아, 왜 옷은 왜 벗어요? 저기에서 운동 좀 하고 가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아내를 기다릴 눈치입니다. 송효서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재밌지. 드디어 송옥자 씨, 호호 여사 등장. 짝꿍 하나 만났는데. 그런데 웬 남자분의 손을 꼭 잡은 채입니다. 아마도 동네 주민을 설득해서 데려온 모양입니다. 다 아는 사연이 뭐 대수로울까요? 곧바로 몸을 풀기 시작하는 송 여사. 날렵하죠. 앞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따라가고 보고서는 하면 좀 나은데. 남기성 씨가 스며시 아내 옆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동안 함께 다니자고 노래를 불러도 요지부동이더니 오늘은 슬며슬며 아내 눈치를 봐가면서 따라옵니다. 편한 남편이 돼주기로 작정을 한 것일까요? 골동품 남편과 호호 여사의 여름날이 저물어갑니다. 한번 더 내리고. 자, 남기성 씨는 천성적으로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뎌하는 성격입니다. 오늘 밤에도 방 안 가득 뭔가를 버려놓고 있는데. 책. 원고 쓰다 말은 독과약이라고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에는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코프라비암의 독성보다도 더 맹독성이 입에서 상대편을 향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펴낸 수필집만 6권. 정식 문필가도 아닌데 대단한 숫자죠. 나는 그냥 남 앞에 가서 뭐 좀 옛날 얘기 같은 거라도 하고 뭐 강의하고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하고라는 원고를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책으로 된 거지. 건강에 대한 거, 상식적인 거. 아저씨는 무슨 말이냐. 아기 씨를 저장했고 다니는 사람을 주는 말이 아저씨다. 아주머니는 아기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주는 말이 아주머니다. 그런 세세한 건 이제 좀 나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하고 책 같은 것도 쓰고 하느라고 연구를 많이 했지. 부인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책 쓰는 거야 좋지. 너무 멋있지. 멋있어요? 남편이라도 존경스럽지. 아이고 대단하다. 한시에서 한문 공부, 일반 상식과 교양 문답. 자신이 모으는 잡동사니 골동품처럼 남기성 씨의 공부도 일종의 잡학입니다. 그래도 이런 책이 남았으니 믿지는 장사는 아니었지요. 생각해보면 나이든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기란 젊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부부가 마을 뒷산에 오른 길. 안녕하세요.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서로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이제는 나이 들고 힘없는 서로의 뒷모습을 봐야 하는 때입니다. 어허! 지금은 메아리를 해줘야 돼.
내가 보기 지저분하니까 뭐 하나씩 주는 거지. 처음에는 못 줄게 했지.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다니다 보니까 닮는 것 같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고 불만이었지만 어느새 익숙해지고 닮아간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남기성 씨는 영락없이 혈기 왕성한 청년입니다. 아내를 위해 위험마저 무릅씁니다. 저 위에가 좋은 게 있네. 됐어요. 됐어요. 이제 다음에. 갖다 보면 어때요? 남도 따먹어야지. 순박이 되게 많으네. 자기 좋아하는 거 한 장은 되지? 순박이. 이거 우리 집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거.